야, 이 길이 맞나 본데. 아, 앞에 건물이 안 보인다. 건물이 안 보여. 좀 많이 걷죠. 잠깐만, 이거 잘 넘어가야 되는데. 하긴 여기 아니면 넘어가는 길이 없겠는데.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이거? 있고. 이렇게 차가 못 돌아서 왔어요. 내가 여기에 선택한 이유가 오늘이 일요일이라서 그나마 차가 적게 지나갈 거예요. 그나마. 무섭다. 아, 저 건물이네, 저 건물. 여기가 폐휴게소네요.
와, 무섭다, 무서워. 화장실이야 이거? 화장실이야. 둘 다 여자 화장실이야. 와, 이씨, 걸리는 거 뭐야, 저거? 검은 거. 와, 무엇이라 이거? 검은 게 걸려있어 이게. 와, 졸라 무서운데. 야,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아, 휴게소가, 여러분들.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우동밖에 안 산 거야, 이게. 다른 메뉴는 없는 거야. 그래서 망한 거야. 휴게소가 진짜 뭐 사건이 터져가지고 망한 건지, 폐업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장사가 안 돼서 망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모르겠는데, 과연 장사가 안 돼서 망했을까요? 사건이 터져서 망했을까요?
근데 여기 폴리스 라인이 있단 말이야. 폴리스 라인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사건이 있었단 뜻이야. 여기는 창고 있네. 오. 쿵한 소리는 제가 밟아서 그런 거예요. 다른 데서 난 건 아니에요. 지하는 수유실. 여기가 그렇게 뭐 큰 사건이 난 것 같진 않은데. 물론 잔잔한 사건도 폴리스 안에 붙일 수는 있겠지, 물론. 뭐야, 이 층에 옥상이야? 어, 놀래라.
왜 여자 신발이? 왜 사무실 입구에 여자 신 여자 구두가 있을까요? 저런 색깔 잘 신지도 않는데. 오, 씨발, 뭐, 기숙사에 뭐야? 여러분들, 1층보다 2층이 좀 이상하다. 문이 더 이상 안 열리지. 직원 식당이네요. 누구 있어요? 여자 숙소 말고 남자 숙소는 없네. 와, 근데 순간적으로 뒤에 뭐 있는 줄 알았다, 이게. 뭐야, 도전이야?
비디오 테이프가 아직도 있었으면 그만큼 꽤 오래됐다는 뜻인데. 여러분들, 제 생각에는 여기서 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데, 여러분들 보기에는 그냥 되게 평범해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뭔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뭔 소리야? 일단 내가 어디서 소리 들었다는 얘기는 안 할게요. 숙소인데 여자 숙소네요. 여기는 화장실도 봐라, 여자 화장실이잖아요. 남자 소변기가 없잖아. 신발도 다 여자 신발이고. 와, 물량을 보소. 고객 상담실인데 이게. 괜히 물량은 뭐 많지. 여기서 또 벗어나면 또 한참 나가야 되는데. 뭐 휴게소는 이 정도면 평범하죠. 아주 넓진 않아요. 3층에 숙소가 없는 것 같은데. 문 잠겼네. 옥상인 것 같아, 옥상. 숙소 아닌 것 같아, 이거.
일단 사람이 손탄 흔적은 없어요. 자. 폴리스는 여기까지 온다, 씨. 여기 입구를 막은 것 같은데, 폴리스 아니로. 아니, 뭐, 전체적으로 다 막았겠지, 뭐. 여기 지하가 높아서 데이터가 안 터질 겁니다, 아마. 물창도 보소, 와. 여기가 일단 나가서 얘기합시다. 아, 아니 2층이 좀 무서워요. 아주 크진 않습니다 이게.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 그 얘기. 성범죄, 성범죄. 여러분도 이 소리가 꽤 크게 들릴 겁니다, 아마. 휴게소는 당연히 고속도로 인접한 위치에 있어요, 당연히. 당연히 인접한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깨끗해요. 깔끔해요, 그냥 여기는. 깔끔해. 외관상으로 깔끔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차 소리가 겹쳐요. 내가 여기서 뭐 연가 소리 난다는 말 못해요 지금. 소리가 겹쳐서. 여기는 보통요, 보통 흉가든 폐가든 흉가든 폐가든 연가든은 보통 어디에 많이 있는 줄 아세요?
벽이나 구석 제일 많습니다. 벽이나 구석이 제일 많아요. 이 얘기를 내가 수시로 한 번씩 하는데. 그래서 흉가 체험을 할 때 절대 벽에 기대지 말고 구석 쪽에 있지 말라는 뜻이에요. 빙의될 수 있다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연가들이 보통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 바닥에 있어요. 천장에 있는 경우는 이제 천장은 그렇게 많진 않고요. 벽이나 구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소리가 많이 겹쳐서 그런데, 요런 소리가 들려요. 이런 소리가 들려요. 자꾸 바닥을 키는 소리가 들려요, 지금. 바닥에 많이 깔렸어요, 이게. 일단 내려가 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좀 무서워요, 솔직히. 여러분들은 그냥 비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질려져 있고 뭐 이렇게 보이겠지만, 그 무속적으로 봤을 때는 좀 무서워요, 여기가. 사람 티가 없고 무서운 건 아니고. 와, 근데 2층에서 말을 못하겠어. 근데 화장실은 왜 이렇게 닫아놨어? 아니 어차피 방치된 건데 화장실 문을 이렇게까지 해놓을 필요가 있나? 파넬로 막아놓을 필요가 있나?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오씨, 갑자기 또 어디서 개가 짖는 거야? 화장실이 저것도 좀 이상하네. 화장실 파넬로 문을 막아놓고 여기에 따로 여자 화장실만 만들었어. 여기 문 잠겼다, 여러분들. 아, 열렸네. 오, 이상하다. 분명히 문이 잠긴 것 같았는데. 아. 아니, 어디서 지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어딜 가도 다 개가지서야. 아 미치겠어 진짜. 근데 올 때는 걔 안 있었는데. 미치겠어, 진짜. 예. 야, 이 비 오는 날 여기 못 오겠는데? 잠깐만, 내가 어디 내놨지? 이 길을 내놨나? 경사가 좀 돼요, 이게.